유튜브 친구들 안녕, 무빙형이에요. 자, 오늘은 강자 레이드 33층입니다. 네. 자, 덱은 잠재가 필요 없는 덱으로 좀 준비했어요. 네. 밤, 하영, 레이첼, 룩, 그 다음에 쿤, 요렇게 준비했고요. 네. 요 덱의 장점은 화상이랑 쿨중 잠재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좀 어려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불세. 자, 애들이 좀 막기가 떠줘야 되는 데서 막기 세팅이 좀 좋아야 되고요. 네. 좋아야 됩니다. 그 컨트롤도 좀 많이 잘해야 되고 좀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거 한번 쓰고. 자, 막기 하나 떴죠? 네네. 막기 떠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평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막기가 안 뜨면 거의 권능 다 빠집니다. 자, 레이첼이랑 쿤은 추권이고, 룩은 권능입니다. 하영 1번 자리 놔둬도 하영을 잘 안 때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 쓰고. 자, 지금은 상대 영물까지 이제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방패만이라도 키고, 네네, 영물 막고, 그 다음에 배리어 켜야 되거든요. 요런 컨트롤 좋으셔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이 컨트롤이 약간 삑살이 나면은 이게 뭐 스킬 타이밍 이런 것도 좀 안 좋으면은 못 깨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편입니다. 난이도는 컨트롤만 숙달하면은 난이도 뭐 쉽죠. 자, 레이첼 반격 이렇게 막기 이렇게 떠줘야 되고요. 지금 원래 생반이었는데 막반으로 바꿨습니다. 막기 세팅 좀 많이 해주고. 자, 힐보다는 활력을 좀 이용해 주시고. 룩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러 지금 스킬 안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 빼고 요거 쓰면은 활력도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해 주시고. 체력관리 좋아야 돼요. 자, 쿤도 몸빵이 좀 딸리기 때문에 막기 꼭 막기를 좀 많이 주시고 막막막까지 깨고 다 깨면은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영물이랑 힐이랑 쿨타임 맞춰야 돼서 힐하고 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 반격 안 나가야 돼요. 나가면은 골치 아픕니다. 자, 일단은 지금 게이지 애매하긴 해도 계속 공격만 하세요. 지금 공격을 해야 오히려 게이지 컨트롤이 더 쉽거든요.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요거 써야 될 것 같아요. 평타 치면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각성 게이지 들어오면 무조건 각성이 먼저 씁니다. 우선순위 1순위 각성기라서. 자, 우리도 각성기 쓰죠. 지금은 턴이 안 가요. 왜냐면은 상대 스킬이 많기 때문에. 상대 스킬 연속 두 개 들어왔을 때 우리도 스킬 같이 쓰면 턴이 안 가거든요. 평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불세보다는 공격 스킬을 먼저 사용하고 난 후에 힐 타이밍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첼이 무조건 반격 나간다는 가정하에 스킬 사이에는 턴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세랑 이거 넣어주시면 좋아요. 웬가라면 이거 깜빡거릴 때는 무조건 더 먼저 넣어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평타가 이게 한 턴에 한 명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턴관리가 어려운 편. 짐 때리면 되겠네. 굿. 1초 차이.
약물이랑 힐이랑 타이밍 맞췄죠. 요게 베스트입니다. 게이지 이거 두칸 앞에 왔을 때 요때 조금 이제 신경 써주시고 계속해서 권능만 안 빠지면 되기 때문에 막기 뜨면은 권능 빠질 일 없어요. 그리고 예 막기가 떠야 됩니다. 자 지금은 공격하면은 게이지 상대가 스킬 쓰면서 게이지 다 차겠죠? 요거 이제 생각해 주시고 공격합니다. 이러면은 평타 나가더라도 상대 스킬 타이밍이기 때문에 게이지 꽉찰수 있고 그러면은 바로 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요거 좀 많이 도전했거든요. 연습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조금 숙달된 모습인데 한 10번 정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안되시면 10번 하면 거의 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써도 될것 같아요. 레이첼 막기 뜨는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요거 때문에 좀 많이 졌는데 마켓 세팅 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힐타임 맞춰주고, 항상. 뭐, 없죠? 계속 때리세요, 이제. 룩 방패도 켜주면 좋긴 한데, 그 사이에 차라리 딜을 넣는 게좀더 이득. 그리고 마키가 뜨면 많이 안 아파요, 생각보다. 지금은 용물 맞아도 괜찮아요, 이 체력이면. 쿤은 좀 위험한데? 쿤이 좀 위험한데? 쿤이 권능 빠질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데. 아하, 쿤이 평타 맞아가지고, 이게 평타 변수가 너무 커서, 빡셉니다. 자, 이렇게 하고, 평타 한번 나간 다음에, 배려 가야 돼요. 네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타 치고, 이제 각성기까지 유도해두고, 반피 깎았죠? 쿤 권능 빠져있어요. 인지해야 됩니다. 쿤이 잘안 맞는데 맞았네. 자, 공격하고 영웅을 맞고 평타가 나가도 면역이라서 어려워요. 네네. 야, 레이첼이 지금 권능 빠진 느낌? 아슬아슬해요. 개 아슬아슬하네. 자, 좋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상대 평타. 자, 지금 또 불새 깜빡거리고 있죠. 요거 조금 애매한데, 타이밍이. 지금 상대 게이지까지 좀 봐야 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타이밍. 자, 상대 그림자. 와, 아슬아슬해요, 정말. 평타 한번 잘못 나가면은 그냥 꽤게요, 꽤. 예, 죽기 때문에. 하다가 생각을 계속 해야 돼. 자, 이거 각성기 맞고. 이제 또 불새 써야겠죠? 아까 불새 먼저 쓰라고 했죠, 제가. 자, 불새 쓰면 또 활력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네, 지금, 타이밍. 이게 좋아요. 불새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활력 타이밍까지 같이 이용해서 쓸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펫은 지금 토비 했는데 카람이 좀더 좋은지, 펫이 토비가 좀더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뭐가 좋은지. 네, 요마는 뭐 굳이 빨리 안 켜도 되기 때문에 불쇠만 빨리 켜면 돼서 그냥 공격 10초 한번더 때리면 이득 각성기 가고 싶은데 오케이 자 이제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공격 위주로 좀 풀어낼게요 네네네 마무리 단계 자 근데 제가 여태 한번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심하면 죽을 것 같은데 개무섭네. 네네. 자, 위험 떴고. 자, 물 한 대 맞아야죠. 쿤 죽어도 됩니다. 이제 쿤 버리고요. 마무리 지어야 돼요. 자, 쿤 죽었고. 반격 치고, 마무리. 가시죠. 예. 어휴, 애들 다 터지고 난리 났네. 자, 이런 식으로 33층, 강제 33층 클리어 할 수 있는데요. 좀 난이도는 설치 중 있는 편, 대신에 막기 세팅 좀 잘해주고 컨트롤 잘해주면은 깰 수 있습니다. 보상 개구대기 잘 봤습니다. 예. 자, 템 세팅 보여드릴게요. 자, 밤은 치치, 망망, 치댐 용기, 스마중 반무 약댐, 네. 즉사, 약점, 치댐 이렇게 했는데, 즉사는 뭐, 다른 층에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여기는 필요 없고요. 자, 쿠는 망망, 막에, 축권 레벨 42. 네. 얘도 망망, 막에, 그냥 권능만, 센 권능만 끼고. 자, 레이첼, 반막. 반막의 축권. 그 다음에 막기 반격, 흡혈, 이런 식으로. 네, 축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막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막기 해도 괜찮습니다. 전 좀 안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뭐 이렇게 대충 껴도 되죠. 워낙 몸빵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깨면 됩니다. 네, 안녕!